네, 독도 근처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 실종자가 총 7명입니다.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어제 발견된 시신 한 구 외에 아직 안타깝게도 실종자는 더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해경은 잠시 후 사고 해역에 무인 잠수정을 투입해 수중 수색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강청원 기자입니다. 해경은 추락한 소방헬기가 발견된 독도 남쪽 600m 지점 해상을 중심으로 밤새 수상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저녁 날이 저물면서 시야가 제한되고 물살이 세져 수중 수색은 잠시 중단됐지만 해경 함정 등이 투입돼 반경 1,300여 제곱미터 7개 권역에서 물 위로 떠오른 실종자나 유류품 등을 찾는 작업이 밤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나 유류품 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7시 반부터는 수중 수색이 재개됩니다. 청해진함의 무인 잠수정이 사고 해역에 투입되고 해군과 해경 및 소방 잠수사들도 차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수중 수색을 아침부터 7시 반부터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포화 잠수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인명 방안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할 겁니다. 해경은 어제 발견된 시신 한 구의 신원 확인을 하면서 나머지 실종자 6명을 찾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 오후 무인 잠수정이 수심 72m에 가라앉은 사고 헬기 근처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지만 열악한 수중 환경 탓에 잠수사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오전 10시 동해해양경찰청에서 야간 수색 결과와 주간 수색 계획을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